위클리 차이나우 4위, 내가 제일 잘 나가.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타는 누구일까요? 중국 유력 경제지 제일 재경 주간은 2016 중국 스타 상업가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소비자 15만 명을 대상으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한 것인데요. 91년생 라이징 스타 양양이 10위, 드라마 흥행퀸 순리가 9위, 오디션 프로의 신데렐라 짜오리잉이 8위, 7위는 가수에서 배우로 영역을 넓힌 엑소의 전 멤버 루한이 차지했고요.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주연은 물론 감독 시나리오까지 맡은 만능 엔터테이너 조재룬이 6위, 드라마 랑냐방에서 예황군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리오 타오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륙의 여신 판빙빙이 4위, 중국판 런닝맨의 MC 덩차오가 3위, 역시 런닝맨의 안젤라 베이비가 2위,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랑냐방의 서열 1위 후거가 광고 영향력, 미디어 노출도 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총점 90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